안녕하세요. 메가 온라인 고민 상담소 메가 스터디 학습 심리 전문가 김종환입니다. 자, 여러분, 사전에 여러분들께 고민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요. 600건 이상의 고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새학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고민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말 섬세하게 자세하게 풀어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요. 제가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요즘 핫하신 분이죠. 2021년도 인문계 수석, 자연계 수석 두 분을 제가 모셨으니 오늘 한번 그분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문계 수석 우리 태영민 학생부터 고민에 대한 어떤 자세와 그리고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학년도 인문계 수능 전국 수석 태영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에 재학 중이고 이번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전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가 태영민 학생 처음 봤을 때 키도 엄청 크시고요. 거기다가 저는 이태원 클래스에 박세로이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놀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은수 학생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 수능 자연계 전국 수석 이은수입니다. 현재 울산대학교 의예과 재학 중이고요. 오늘 여러분의 사연들에 대해서 최대한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영민 학생하고 은수 학생을요,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사실은 영상을 통해서 봤거든요. 영민 학생은 연구TV에도 나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또 은수 학생 같은 경우는 김동훈 선생님과 그리고 이다지 선생님 영상을 통해서 보았다 보니까 저도 오늘 솔직히 연예인하고 같이 있는 기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고민 상담을 시작해야 되겠죠? 자, 먼저 고민 상담 시작해 볼 텐데 가장 짧지만 여러분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공부하기 싫다는 겁니다. 자, 공부하기 싫어요. 이 짧고 강력한 사연을 통해서 저는 이 수석 두 분들 역시 이런 상담이 필요한가 생각을 하는데 먼저 우리 태영민 학생의 공부하기 싫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대답해 주시죠. 공부를 하기 싫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일단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당연한 건데 첫 번째는 꾹 참고 공부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서 되게 첫 번째,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공부를 하기 싫을 때는 가끔은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공부는 내가 진짜 울고 싶고 진짜 하기 싫은 거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온하게 하는 게 그래야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막 너무 참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내가 너무 공부를 해야 한다, 진짜 안 하면 안 된다 싶으면은 저는 썼던 게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뭐 라운지나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친구랑 둘이서 한 시간 정해놓고 30분 정도 먼저 딴짓하는 사람이 뭐 밥을 산다던가 그런 식으로 친구랑 같이 뭐를 하면은 되게 잘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잘 써먹고 있는 방법입니다. 태영민 학생하고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처음 만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격 유형 검사 MBTI가 ET들 아시죠? 네. 네. 보통 ET 성격을 가진 분들이 보면 공부가 정말 하기 싫을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동기부여?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쟁 심리거든요. 진짜 잘 쓰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은수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저는 공부를 한번 놓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놓는 타입이라서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 했는데 공부를 하기 싫을 때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우선 두 가지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공부를 지금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미래고 두 번째는 지금 공부하기 싫은 그 욕망 그대로 공부를 안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미래였는데 그 두 가지를 적절히 잘 생각하다 보면 아, 지금 공부를 정말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두 분 이야기 잘 들으셨죠? 아무래도 공부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심리적으로 제가 살짝 말씀드리자면 공부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은 싫다,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 상태에서 분명히 감정은 감정 그대로 놔두시고요. 다만
내가 어디 이동한다든지 행동을 하기 싫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공부하기 싫은 감정 그대로 놔둔 채 그냥 책을 몇 개 정도 들고요. 스터디 카페라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도서관의 장소를 이동하시게 되면 그 장소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있다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인식이 되죠. 나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드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장소 변경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고민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접수된 사연이 보면 공부 불안감이거든요. 자, 공부 불안감. 이 파트는 제 분야인데 제가 한번 이 고민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나중에 까먹진 않겠지? 기간 안에 못 끝내면 어떻게 하지? 등등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매일같이 이런 고민을 30분 정도씩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 때문에 멘탈이 계속 흔들리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영민 학생의 한번 솔루션을 듣고 싶습니다. 공부를 할 때 회의감이 들 수 있어요. 공부를 뭐 하기 싫다든지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결국 그래도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내 성적에 도움이 되긴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래도 결국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는 나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장기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은 뭐 충분히 고민, 걱정 그런 것들은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루 30분 정도는 충분히 고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나의 공부라든지 내 생활 전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가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이미 지금 뭐 3월도 안 됐는데 뭐 수능 때 비문학 무슨 지문 나올까, 그런 의미도 없는 고민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거는 그냥 떨쳐버리고, 아니면 진짜 합리적인 걱정들, 내 공부 방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진지하게 깊이 고민해보면서 뭐가 잘 맞는지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영민 학생 이야기 잘 들으셨죠? 아, 정말 정말 멋진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수 학생의 답변은 어떨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공부할 때 회의감이 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큰 계획을 세워보는 건데요. 우선 수능 전까지 내가 하고 싶은 공부, 풀고 싶은 문제집 이런 거를 전부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 적어두신 후에 3월 모평, 뭐 6월 모평, 9월 모평 이렇게 시기를 나눠서 그 적어뒀던 공부하는 것들을 다 분배를 해서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 해야 할걸 마치면,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전부 할 수 있다는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불안감이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한다는 감정이 든다는 자체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거 가지고 자책을 하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수 학생의 답변을 잘 들어봤습니다. 한번 제가 우리 은수 학생하고 영민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불안이라는 감정은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행동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은수 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불안이라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영민 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생각에 빠진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책하거나 질책하진 않아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스트레스라고 인지하는 순간 그것이 스트레스인 거지 원래는 스트레스가 아니란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결정하는 기준에 우리 채팅하는 친구들도 한번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결정됐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 결정되는 기준이 될까요? 우리 영민 학생은요? 저는 과거, 현재, 미래 전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추억 같은 거를 안고 평생 그런 거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그런 경우인데
지금 현재, 지금 당장이 행복해서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미래가 행복할 거라는 예상,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 때 내가 지금은 좀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은수 학생은요? 사실 저는 현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면 아무래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결국 행복의 기준이니까. 그렇지만 영민 학생이 말해준 것처럼 네. 과거, 현재, 미래 다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 제가 한번 답변 아닌 답변을 드리자면요. 제가 상담을 이제 1년에 거의 1,000건 이상을 하는데 대부분 그 상담에 내가 예전에 안 좋았다, 과거라고 대답했던 친구들이 과거에 안 좋았던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매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아니고요. 현재 생각해 보세요. 현재는 존재하지 않다고 봐요. 현재 볼게요. 현 지났죠. 1초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미래죠. 예를 들자면 수학여행 간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내일 약속이 되어 있으면 그 당일날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죠. 네. 그런데 그 다음날 내가 아버지에게 혼날 걸 생각해요. 그럼 되게 불안하죠. 그게 바로 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먼저 내가 미래에 대한 관점을 좀 바꾸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미래 관점, 내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하신다면 불안이라는 감정을 현저히 줄여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질문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은 친구 관계 어려움이 많으시네요. 자, 질문을 읽어보자면요. 성격이 안 맞는 우정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지원에 보답할 만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불안감이 고3이 된 저에게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만드는 것 같아요. 공부에 몰두해서 하다가도 이 중 하나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면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잊고 공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수많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 같은데 한번 우리 또 영민 학생에게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잊고 공부만 할 수는 없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공부 외적으로도 우리가 뭐 친구, 부모님 이런 관계도 당연히 존재하잖아요. 고3은 뭐 공부만 한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스카이캐슬처럼 옆에서 모든 걸 챙겨준다 해도 결국 자기만의 고민이 공부 외적으로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나만 고민하고 나만 그런 거에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라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문제들을 너무 회피하고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들을 끌어안고 극복하고 마주하는 게 결국 수험 생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영민 학생의 대답을 잘 들으셨죠? 역시 세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은수 학생의 답변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한번 은수 학생의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이 있다면 해결되지 않더라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부모님한테 털어놓거나 그게 어렵다면 주변 선생님들 또는 여기 계신 김종환 선생님처럼 학습심리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털어놓았을 때 도움을 받다는 친구도 주변에 있었고요. 그래서 크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누군가 털어놓고 말을 하는 것 자체로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털어놓는 것 외에도 아예 걱정거리가 떠오르지 않는 공간으로 이동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맞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다니지 않는 독서실 같은 곳으로, 그런 곳으로 가면 공부할 때 조금 더 집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멘토의 답을 잘 들었습니다. 자, 보면 실제 은수 학생은 뭐 IF나 좀 가까우시죠? MBTI. 맞습니다. 네. 보통 은수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감성적인 부분도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영민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성향, 그리고 우리 은수 학생의 성향이 있다면 답변은 서로가 분명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뭐죠? 하나의 답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한테는 이게 답이고 누군가에게는 저게 답일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한번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 글을 다시 한번 살짝 보면 성격이 맞지 않는 우정 때문에 힘들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 성과를 좀 보여드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를 몰두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계속 다른 생각이 나와서 그 잡생각이죠. 어찌 보면 잡생각을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우정.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번은요. 우선순위를 먼저 설정하십시오. 제가 조금 잔인하게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이 우리 친구에게는 되게 중요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그 친구가 더 중요하신 분입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님이 먼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에게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 친구에게는 부담이 돼서 결국 잡생각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잡생각, 심리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건 억압하거나 절대 저항하라는 소리 안 해요. 잘못된 거예요. 먼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이거 평생토록 기억에 남을 만한 문장일 텐데 한번 채팅창에 한번 복습하셔도 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거나 억압하면 알수록 그 생각이 변형되거나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잡생각을 사람은요. 버리지 못해요. 잡생각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군지 아실까요? 잡생각. 내가 생각을 버리고 싶을 때 버렸던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굴까요?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합니다. 누굴까요? 누구죠? 세종대왕? 부처예요. 무념에 해당하는 거죠.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을 왜 인간이 통제하려고 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한번 실험을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해보시면 됩니다. 자, 북극곰. 북극곰의 색깔은 하얀색. 북극곰이 손에 코카콜라를 들고 있습니다. 한번 이미지 그려보세요. 네. 북극곰이 코카콜라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셨나요? 여러분도 그리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북극곰이 잡생각입니다. 이제부터 버리세요. 저항하세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것은 생각해도 좋은데 코카콜라를 잡고 있는 북극곰은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되나요? 아마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아기 곰도 옆에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막 춤을 추는 장면도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바로 뭐냐면 생각이라는 걸 저항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어 공부하다가 수학 공부하다가 계속 잡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참는 건 안 되고요. 겨울 다음에 계절이 무슨 계절이죠? 봄이요. 봄이죠. 봄에 피는 꽃 중에 대표적인 노란색 꽃이 있다면 어떤 꽃이죠? 개나리요. 개나리. 개나리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네. 개나리 작은 꽃 하나가 매달렸죠? 자, 지금 여러분은 북극곰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개나리를 생각하셨습니까? 바로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형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국어를 공부하다 잡생각이 들면 너무 저항해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른 과목으로 옮기시면 돼요. 우리 친구 지금 불안이라는 감정 통제하려는 자체가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바꾸는 형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고민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고민 한번 볼 텐데 이번 고민 같은 경우는요. 제 사연이 아닙니다. 좋아요. 자, 이번 고민은 우리 은수 학생의 고민이기 때문에 우리 은수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예비 고1입니다. 저는 수학 선행과 푸는 시간이 고민입니다. 이과면 수일까지는 최소한으로 봐야 된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의대를 가려면 미적까지 해야 한다고 주변에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 계획은 방학 때 1년치의 선행입니다. 그래서 고1 여름방학에는 수하와 수원, 겨울방학엔 수원수투 이런 식으로요. 이 방법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네, 선행 학습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우리 이은수 학생도 고1이 되는 그 시기에 선행 학습을 다 하셨나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좋은 솔루션 부탁드릴게요. 우선 아무래도 고등학교에 이번에 입학한다고 하셨으니까 내신과 수능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친구들이 어느 정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서 나와 함께 성적을 받고 함께 시험을 볼 친구들이 이미 한번 시험 내용을 공부했다고 하면 부담이 커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변 친구들이 어느 정도 하는지, 선행학습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세운 계획대로 방학 때한 학기에서 1년 정도 선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수능 보기 전에 미리 내용을 공부하는 것 자체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출문제를 풀 때인데, 킬러 문제 같은 것은 개념을 처음 보고 바로 혼자 힘으로 풀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인강이나 풀이 같은 걸 많이 참고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스스로 힘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 시기가 와도 문제를 보기만 해도 답이 기억나는 경우가 많아서 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주요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배제를 하시고 선행학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시니까 남은 3년을 잘 헤쳐나가셔서 꼭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피아노 땡땡님 정말 잘 들으셨죠? 자, 올해 정말 잘하셔서 수학 좋은 성적 올리시기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무엇일지 한번 볼게요. 이것은 우리 태영민 학생의 바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태영민 학생이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문과인데 국어 모의고사 성적이 수학보다 안 나와요. 국어학원을 안 다녀서 그런 걸까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국어학원까지 다닐 돈은 없는데 학원을 안 다녀서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기도 해서 고민입니다. 혼자서 하려니까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같아요. 국어 독학 공부법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태영민 우리 학생의 지존이죠. 국어 공부 필살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국어를 공부할 때 되게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고3 시작 전까지, 직전까지는 학원을 다니다가 고3 시작하면서 학원을 끊고 그 인강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저는 김동욱 선생님 커리를 탔는데 내가 공부법을 모르겠다 하면은 인강 강사님들의 커리를 그대로 타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강사님들이나 연구소 쪽에서 먼저 커리큘럼을 다 구성을 해주셔가지고 제시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공부하긴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그거를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래도 중박은 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어 공부의 가장 핵심은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내가 뭐를 갑자기 알게 됐다 해가지고 갑자기 잘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루 비문학 몇 지문씩 매일매일매일 풀다 보면은 한달두달 하면은 점수가 조금 올라 있고 이런 식으로 결국 꾸준함이 되게 중요한 게 국어라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쭉쭉 풀면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되게 계획 세우고 실천하는 걸 힘들어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하루하루별로 분량이 나눠져 있는 그런 문제집을 되게 애용했습니다. 김동욱 선생님의 연필통 교재도 그런 형식이었는데 하루에 뭘 해야 되는지 딱 정해주니까 내가 굳이 계획 안 짜도 되고 실천하기가 좀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비문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비문학을 할때 배경 지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더 글을 읽는 데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하기 싫어서 유튜브를 보더라도 좀더 시사 교양 아니면 뭐 흥미로운 과학 지식 그런 거를 다루는 유튜브를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국어는 역시 그냥 읽는 것과 푸는 것두 가지가 핵심이니까 많이 읽고 많이 푸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국어 공부의 필살기는 읽는 것과 푸는 거랍니다. 자, 열심히 하시고요. 국어 성적 팍팍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고민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고민이요. 시험 볼 때만 되면 너무 떨리고 청심환을 먹어도 떨려서 제 능력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문제도 집에서 풀거나 하면 더잘 풀리는데 시험 때 어떻게 해야 덜 떨리고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험에 대한 긴장감 정말 시험을 많이 치셨을 텐데 정말 우리 두 지종께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을 주실지. 자, 먼저 우리 태영민 학생의 한번 솔루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시험을 칠 때 되게 긴장을 안 하는 타입이거든요. 제가 수능을 칠 때도 수능이 이렇게 긴장 안 돼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긴장을 안 했는데, 근데 저도 그렇게 긴장을 안 하다가도 갑자기 딱 머리가 하얘지고 패닉이 올 때가 있어요. 뭐 시험 시간은 별로 안 남았는데 내가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도 못 풀고 있고 뒤에 있는 문제도 많고 나는 이거를 다 풀어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끙끙대고 결국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가끔 왔거든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눈앞에 있는 한 문제에만 집중을 하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 남아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뭐 한 문제 풀다가 조금 막히면은 아 여기서 시간 뺏기는 거 아니야 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고 또 그러고 또 그러면은 결국 한 문제도 못 풀거든요. 내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지 남은 문제가 뭐든지 간에 그냥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큼은 꼭 풀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 풀다 보면은 결국 그렇게 풀었을 때가 제일 점수가 잘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집중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만 집중을 하면. 자, 그렇다면 은수 학생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멘탈이 많이 약한 편이라서 특히 공감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두 가지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겠다는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자기를 세뇌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신 후에 시험 전날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시험날 일어나는 순간부터는 마음가짐을 바꾸셨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시험에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어도 괜찮고 망쳐도 다음에 봐도 다시 괜찮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 마음가짐을 하루 만에 바꾸는 게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시험을 볼 때만큼은 편하게 마음 먹고 봐야 제 실력이 잘 나오는 것 같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험을 볼 때 긴장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책하시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답변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 인문계 지존과 그리고 자연계 지존이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살짝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저항을 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억눌림이나 저항이나 이 자체는요, 내 심리적 감정을 더 폭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부터 볼까요? 자,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우리 채팅창에도 답을 아시면 알려주시면 되는데, 연습은 뭐와 같이 해라? 뭘까요? 실전. 저도 실전. 실전이죠.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연습은 연습같이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제 군인들이 연습을 실전같이 한다고 해서 그 바로 대장이 야! 연습은 실전같이 하자. 다들 실탄 채워. 연습하다 다 죽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습은 실전같이 하는 게 아니라 연습은 연습같이 하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시험을 치게 되면 긴장을 하고 실전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시험을 쳤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했는지 기억나세요? 잘? 아니요. 안 나죠? 인지가 되죠. 자기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연습 상태에서 하는 것은 실전을 대비 위한 연습일 뿐인데, 내가 지금 현재 이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수정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실전, 수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실전같이 하지 마시고요. 연습이라 생각하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루틴을 한번 해보세요. 루틴이란 게 어떤 건지 아시겠지만 반복적인 패턴이에요. 이 반복적인 패턴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습관이라는 상태를 보시면 생각을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합니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합니까? 생각하죠. 생각 안 하죠. 그죠? 습관은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생각이란 자체가 어떤 생각이 개입되면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스토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루틴이라는 형태를 만들면, 내가 이번 문제를 2분 20초 안에 풀겠다, 이걸 루틴을 만들면 어떠한 생각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틴을 좀 설정하시고요. 마지막은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계속 반복 이미지 트레이닝 하다 보면 그 낯선 상황, 순간 상황에 그대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뭔가 이제 무술 훈련을 받잖아요. 받으면 왼쪽에서 갑자기 주먹이 날라오면 전 지금도 아직도 저도 모르게 해요. 어떤 방식을. 이것도 안에 생각을 하지 않죠.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시험에 대한 불안에 대한 긴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상담을 이제 또 진행할 텐데 자, 한번 우리 고민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슬럼프에 빠진 고2입니다. 10분 정도 집중하면 공부하기 싫다는 생각이 커져버려서 그냥 학원 숙제만 하고 다른 공부는 전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 필기구도 사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했는데 며칠 못 가고 공부 브이로그 이런 것도 계속 보면서 의욕을 상기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로 하기 싫다는 마음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분명히 두 멘토 분들께서도 슬럼프 오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우리 태영민 학생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슬럼프에는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내가 공부하기 싫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그 마음이 누그러들고 펜이 손에 잡히기도 하고 그런 거죠. 저는 오히려 슬럼프가 왔을 때 억지로 공부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공부는 그냥 악으로 깡으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진짜 하기 싫은 거를 참으면서 성공해내는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냥 하기 싫을 때는 하고 싶을 때까지 있고 뭐 그냥 내가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대전제만 깔고 그냥 하루하루 정도는 그날 물 흐르는 대로 살다 보면은 그러면은 공부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은수 학생은요? 저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를 한번 놓으면 계속 놓는 타입이기 때문에 슬럼프가 왔을 때도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기가 싫은 것 자체가 슬럼프의 문제니까 그럼 평소에 조금이라도 내가 좋아했던 나에게 조금이라도 쉬웠던 과목을 골라서 평소보다 좀 더 쉬운 문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자신감도 조금 더 붙고 조금이라도 재미가 생기기 때문에 그나마 나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며칠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좀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방법을 또 말씀드리자면 앞서서도 루틴에 대한 말씀을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루틴처럼 시험 볼 때 말고 평소에도 매일마다 하루에 일어났을 때 비문학 두 개 무조건 풀기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하는 약속들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나마 좀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심리적인 요인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슬럼프 극복 방법 1번은요. 저는 솔직히 좀 군대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현재 저도 강사고 상담사긴 한데 상담하기 정말 싫을 때도 있고요. 강의하기 싫을 때 많아요. 출근하기 싫어요. 그런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슬럼프가 왔을 때는요. 이보다 좀 더 강도가 심한 훈련하는 형태인데 제가 얼마 전에도 슬럼프가 좀 온 것 같아서 설악산을요. 눈이 아주 많이 내리는 날 새벽 4시에 입산을 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여기저기 짐승 소리 들리죠. 그렇게 나를 좀 자극시키면서 아 강의할 때가 제일 편했구나 상담할 때가 제일 편했구나 라는 비교 상태를 통해서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건데 좋은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좋은 영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치인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치인식이 내가 어떠한 가치를 인식하냐에 따라서 사물,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자, 한번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의 차이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인데 오랜 기간 동안 부정적인 정보들을 습득한 사람은 상황에서 해석이 결국 부정적인 해석이죠. 긍정적인 지식을 많이 받아왔더라면 해석은 결국 긍정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 실험을 할 텐데 한번 제가 여러분도 실험하세요. 여러분도 하시고요. 자, 갑니다. 저 따라하세요. 컨닝. 컨닝. 10번 시작.
컨닝. 좋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누구죠? 조지 워싱. 아, 역시. 제가 맞출 거래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아마 링컨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보통 제가 이 실험을 한 게 뭐냐면, 컨닝이라는 단어를 계속 뇌에 입력하다 보면, 우리가 이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결국 컨닝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는 심리효과죠. 한번 첫 번째는 재밌는 게 제가 이걸 오프라인에서 적용했을 때 학생들이 반응이 별로 없어요. 왠지 아세요? 워싱턴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럼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의 속으실 건데 자, 빨리 대답하시는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꽃사슴 10번 시작! 꽃사슴. 자, 산타클로스가 타고 다녔던 것은? 루돌프. 네, 썰매입니다. 아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께서 루돌프를 타고 다니셨다면 아마 동물보호센터에서 난리가 났죠? 이해하셨죠?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식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까지 좀 갔는데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속지 마세요. 자, 가겠습니다. 개구리 10번 시작! 개구리. 자, 좋습니다. 심청전에서 깨진 물 항아리를 몸으로 막아줘서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게 도와줬던 애가 누구였습니까? 두꺼비? 그건 콩쥐팥지. 맞아요. 맞아요. 역시 지존이세요. 심청전에는 두꺼비가 안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네, 콩쥐팥지 얘기예요. 아, 역시 두 지존은 쉽지 않습니다. 자, 실제 이게 바로 가치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영상과 좋은 어떤 책들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슬럼프라든지 나에 대한 질책, 자책 감정이 좀 무너지면서 좀 더 좋은 생각으로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 절대 자기 질책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어요. 마지막까지 왔는데,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전화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상담소에 고민 남겨주신 분 중에 한 분을 여러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간상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을 저희가 전화로 상담하고자 하는데 혹시 전화 연결이 됐나요? 네, 좋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고민 상담소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고민 내용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고민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원래는 계속 학원에 다니다가 네. 이번에 학원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래서 혼자 이렇게 처음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맨날 학원에서 이렇게 시키는 것만 하다가 혼자서 하려니까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떨리시죠? 괜찮습니다. 천천히 얘기하시면 돼요. 혼자서 하니까 네. 하루에 얼마나 어느 분량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이 돼요. 네. 그래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네. 계속 학원을 다니셨고 이제 어느 순간 학원을 잠시 끊게 돼서 독학을 하게 됐다는 얘기 여기까지 맞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서 스스로한테 나쁜 감정이 생긴다는 거 맞나요? 네. 네. 저 잘 들었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여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은수 학생이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건지 알기 때문에 학원을 다 끊은 다음에도 새롭게 계속 시도를 하시는 모습 자체가 너무 멋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친구랑 함께 연락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공부를 하자 이렇게 정해두고 하시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공부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뭐 자기만의 방법 또는 뭐 부모님께 자기 핸드폰을 맡긴다던가 이렇게 최대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계획을 짜실 때 조금 더 널널하게 짜시면 지킬 수 있는 방법, 지키기가 더 쉬워지니까 자신감도 붙고 혼자서 하시기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으셨네요. 혹시 뭐 은소 학생에게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제가 그 계획을 짤 때 좀 하루에 지키기 힘든 양을 한꺼번에 이렇게 짜놓고 그거가 이제 그거를 실행하려고 할 때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냥 그걸 포기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 그 계획을 널널하게 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계획 없이 그냥 밀린 거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 두시면 평소에 공부하다가 공부를 못한 밀린 게 생기더라도 아 오늘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아 그럼 일요일에 그냥 밀린 거 다 같이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앞으로의 공부를 할 때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떨까요? 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또 인문계 수석 태흥민 학생의 한번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저도 되게 사연자분하고 많은 공감이 되는 게 저도 고3 초반, 그러니까 고3 들어가기 직전에 다니던 영어학원 끊었고요. 국어학원 끊었고요. 그리고 사탐 공부 그때부터 시작했고, 그러니까 수학 빼고 대부분의 수능 공부를 그때 이제 제로부터 시작을 한 건데 그때 저도 공부 계획을 어떻게 짤지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도움이 됐던 게 첫 번째는 인강 쿼리. 그거는 그냥 짜여진 거 그대로 생각 없이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편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될지 양이 정해진 기출 문제집. 제가 했던 게 아마 28일, 그러니까 4주로 정리를 했는데 4주 동안 하루에 하라는 것만 한 30분 한 시간씩 하면 한 달이면 기출 한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됐고, 저도 사연자분처럼 되게 그 계획 세우고 실천 잘 안 하고 계획 중간에 수정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한 강박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했던 그 기출 문제집은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하루에 해야 되는 분량은 꼭 하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원래 그러니까 계획을 포기를 하는 게 너무 저한테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고쳐먹고 처음엔 작은 목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실천을 하다 보면은 마음을 좀 고쳐먹고 다시 계획을 잘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건데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학생 아침잠이 많으세요? 네. 일단은 제가 계획을 잡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계획을 아침에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해하셨네요. 왜냐면 내가 그 전날에 잡을 때는요, 기분이 좋은 날은요, 그 양의 120%를 보통 설정을 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내가 생각한 시간대하고 맞지 않는 시간대라고 하면 벌써 짜증나죠? 네. 무너지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계획을 먼저 잡으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획 잡는 게 중요하다고는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그 계획을 얼마나 실행할 수 있는지 자신의 수준을 몰라요. 체크해 보신 적 한 번도 없죠? 네. 그냥 짜고 못했다, 나 오늘도 안 했다, 나 스스로 나는 계획을 잡고 안 하는 사람인가 봐 라고 스스로 자존감을 낮춘 형태밖에 나오지 않으면 결국 계획을 짜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계획을 잡았어요. 내가 했는데 너무 널널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내가 만들었던 계획 자체가 나한테는 쉬운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죠. 그러면 그때 10%, 20%를 능력치 올리시면 돼요.
그렇게 맞추시다 보면 내가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솔루션 드릴게. 맨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분께서 11시나 12시에 주무신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10시나 11시 정도,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는 비워두세요. 계획표를 짜다가 학생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내가 10시부터 11시까지 수학 페이지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공부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오버됐을 때 그때 무너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시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그 양을 끝내지 못했으면 딱 시간에 멈추시고 못다 한 양은 내가 비워둔 그 2시간 거기에다가 넣게 되시면 하루의 계획표를 완벽히 100%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 계획표에 대해서 스스로 실망하거나 스스로 질책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기본적인 요건 잘 해보시면 우리 학생 문제는 계획을 세워놓고 마무리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독학 진짜 만만치 않은 분명히 힘든 싸움을 하시는 거고 힘들다고 알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역경이 있다는 거꼭 명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메가 스터디 많이 사랑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해 왔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메가 온라인 고민 상담소 라이브로 진행해 봤는데, 저 사실은 제가 성격 유형 검사가 ENFP예요. 긴장 진짜 잘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제가 좀 매끄럽게 했으면 하는 후회라는 감정을 가지겠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고민 상담소가 끝나게 되면 시청 소감도 좀 많이 올려주시면 여러분의 그 하나하나 글 자체가 최고의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민 상담소 시청자분들께만 9시 치킨, 치킨 갑자기 생각나네요. 치킨 광클도 한다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요. 자, 오늘 힘드셨죠? 네. 오늘 두분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영민 학생부터. 제가 사연자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면서 제 수험 생활의 고민이나 감정은 어땠는지 한번더 되돌아본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많은 걱정이나 고민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극복하고 어떨 땐 묻어두면서 수험 생활을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수험 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너무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래도 공부에 열중하면서 좋은 결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기회에 제 수험 생활을 많이 돌아보게 됐던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린 건지 의심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이 올려주신 사연들 모두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들이니까, 고민이 된다고 해서 혹시나 속상해 하시지 말고, 자신이 할수 있다는 믿음을 조금 더 가지시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채팅창에 계신 여러분, 우리 지점 두 분께 정말 많은 응원 한마디씩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멋지게 하루하루 행복하신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마무리 지을 텐데, 저희가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인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